안녕하십니까. 골닥한 편집장 김영중입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꺾고 FA컵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네요. 조금 전 끝난 경기에서 3대1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손흥민은 한달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를 하면서 두 골에 관여를 했고 팀 승리를 도왔네요. 주포 케인은 두 골을 넣으면서 네, 이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에메르송 로얄은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네, 또 활약을 했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왔죠. 전반 13분 만에 케인이 멋진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쏘아 올렸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의 패스를 받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 수비의 공격 시작 작업을 네, 끊어내면서 선제골의 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골도 연이어 나왔죠. 네, 24분에 에메르송 로얄이 공간을 만들어낸 후에 이제 돌파를 했고 크로스를 올린 게 상대 수비에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정말 행운의 네, 골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죠. 네, 솔리마치의 자책골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에메르송 로얄의 돌파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후반 들어서는 토트넘이 브라이튼의 공세를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이제 비주마 선수에게 추격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손흥민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스프린트를 보여주었고 이게 이제 결국 케인 선수의 도망가는 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센터서클 부근에서 볼을 잡은 후 과거에 이제 번리전 그 푸스카스상 골이 연상되는 전력질주 돌파를 선보였고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였던 루이스 던컨 선수의 발에 좀 걸리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 케인에게 연결이 되었고 케인이 도망가는 세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수비수 4명이 이제 에어쌌고 네, 굉장히 이제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네, 손흥민은 이제 상대에게 타이밍을 뺏는 그 특유의 드리블 돌파로 그 자신을 이제 저지하려는 수비수들을 무력화했고 약한 40m, 45m 정도에 가까운 거리를 혼자 뚫어냈죠. 이 장면 이후에 콘테 감독은 이제 베르바인을 넣고 손흥민을 빼주면서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손흥민을 컨디션을 좀 이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지 평점 한번 알아볼게요. 영국 매체죠.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트힐 같은 돌파를 가동하면서 경기장 중앙에서 박스까지 이동했고 결국 케인의 득점이 나왔다면서 이 믿을 수 없는 돌파를 강조를 했네요. 또 케인도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환상 돌파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기 후 ITV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소니는 믿을 수 없었다. 굉장히 빠르고 큰 찬스를 만들어냈다라며 자신의 세 번째 골, 자신의 두 번째 골이죠. 팀의 세 번째 골에 터트리는 데 있어서 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정말 이 돌파,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이런 돌파는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들, 네, 잉글랜드에서 활약했던 레전드들도 네, 마음도 움직인 것처럼 보이네요. 네,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과거 브라이튼에서 오랜 기간 선수를 했던 글렌머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네, 글렌머레이 선수가 ITV를 통해서 내게 손흥민은 왕관의 보석과도 같다. 아, 철학적이네요. 그는 경기에 뛸때 존재감을 보여준다.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토트넘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수다. 그를 붙잡은 건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의 환상적인 비즈니스다. 하면서 아, 이거 뭐 정말 찬사를 보냈네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 있죠. 2002년에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뛰었던 토트넘 스트라이커 출신의 로비킨 선수도 손흥민 찬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머레이와 함께 이제 ITV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네요. 솔직히 손흥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을 정말로 좋아한다. 그가 볼을 잡으면 언제나 모든 선수들이 그의 발을 본다. 그는 특별한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엄청난 에너지를 팀에 주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돌아온 것은 정말 행운이다. 라면서 아, 정말 또 멋진 얘기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네,
간간이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이런 좀 특별한, 정말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플레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팀이 굉장히 또 힘을 얻고, 네,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공식 계정도 승민의 이런, 네, 스프린트, 환상적인 돌파를 또 조명을 했는데요. 네, FA컵의 이제 공식 트위터 계정의 이제 Dead Run From Soon 하면서, 네, 승민의 그 질주라고 대문자로 그냥 빵 박으면서 승민의 그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승민의 스프린트를 강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복귀 전부터 굉장한 활약으로 팬들의 시선, 그리고 각 레전드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승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오는 10일, 목요일이죠. 새벽 4시 45분에 사우샘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또 치르게 되는데요. 이날도 승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